Tonight we're running on the right track. I know we never gonna look back. 미국 커스커 얘기 시작해볼까요? Oh, I just wanna have a...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막에서 저런 눈 덮인 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길은 무더운 사막이고요. 저기 저 산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라스베가스 커스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매주부. 지난주 커스커 영상에서 라스베가스의 비즈니스 센터 보여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재구성하면서 좀 더 신기한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팝니다. 이거 소고기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7불밖에 안 해. 소갈비야. 이 갈비가 1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23불. 3만 원 정도 돼. 여기 자체가 지금 냉동실이거든요. 이거 냉동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 20도 넘을 거라고. 이 안은 거대한 냉동고입니다. 여기 10분만 있으면 저 고기들과 함께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추워. 코스코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 이거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했더니 한국에서 판매를 한다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진짜 쿠팡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개당 4,500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저 박스는 20개에 14불, 개당 단가가 9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코스코에서 조그만 필라델피아 많이 먹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낱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클래스가 다르죠. 옆에 박스 보이시죠? 과자든 고기든 모두 벌크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도매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블랙페퍼를 얘네들은 이렇게 크게 파네. 이걸 천년 동안 먹어야 돼.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거인 왕국에 온 소인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박스 테이프랑 좀 다른데 이거 왜 범죄 영화에 보면 잘못했어요. 이건 뭘까요? 처음엔 댕댕이 사룡가 했는데요. 수치입니다. 요 옆에 있는 건 한국 커스커에도 봤던 바베큐용 수치고요. 이건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신 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거를 판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팔면 좀 좋아? 맨날 피자를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 사면.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서 왜 저 작은 걸 팔지?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저 작은 걸 파는 게 맞더라고요. 미국 카페에 가보면 테이블마다 저 작은 핫소스가 놓여 있었거든요. 제가 M&M's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난주에 잘생긴 저희 아들 소개해드렸죠. 날 닮아서 잘생겼다고 하니까 날 안 닮아서 잘생겼다고 댓글이 써있더라고요. 너 누구야? 여기서 잠깐 라스베가스의 M&M's 잠깐 구경하고 가시겠습니다. 오메, 이 구경이 더 나을 것 같으네. 아니야 아니야, 바로 정신을 차리고 M&M's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LA에 있는 커스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미국 LA 출장을 갔다가 커스커 처음 방문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엄청난 부자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시간이 멈춘 나라로만 기억이 됩니다. 30년 전에 방문했을 때나 2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어디 하나 바뀌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코도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코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코스코가 더 짜임새 있고 더 좋은 상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국뽕일 수는 있겠죠. 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미국 코스코에 한국 제품이 많다는 거죠. 미제인 척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제품들.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초록색 가격표입니다. 물론 흰색 가격표도 있었지만 식품과 관련해서는 초록색 가격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가격표인데요. 이것은 이 미국 코스트코에는 하얀색 가격표는 일반 가격표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올게닉 유기농 만든. 아 그리고 미국 코스트코에 가서 느낀 점 하나. 코스트코에 백인이 귀하더라고요. 거의 히스패닉계와 흑인, 동양인들이 주류이고요. 백인들은 거의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그럼 백인들은 다 어디 갔냐면 라스베가스 길거리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스베가스도 알고 보면 이 흑인 할아버지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한테 반해서 매일 밤 이 할아버지 거리 공연을 보려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공연 잘 배워서 저도 라스베가스에서 버스킹 한번 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생긴 이유는 저기 하얀 돈통이 있잖아요. 저도 열정적인 할아버지한테 감명받아서 1불짜리 하나 드리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돈통 안에는 5불, 10불짜리 뿐만 아니라 100불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통 안에는 3분의 2가 돈으로 채워져 있어서 조금 있으면 발로 한번 밟아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꿈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노래 좀 하는 거 아시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야매주부 스페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스페인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 야매주부가 도대체 어떤 할아버지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주로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저희도 역시 첫 도착은 바르셀로나였고 그곳에서 3일간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 사건은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마드리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드리드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오기 위해 기차역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잘생겼네요. 코리아! 코리아! 무작정 와서 말을 겁니다. 난 처음엔 사기꾼이거나 소매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소매치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중에 요구할 것 같은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Maravilloso. 처음엔 정말 촬영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훔쳐갈 물건들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방을 갑자기 들고 튈 수 있잖아요. 뒤늦게 분위기를 파악한 제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내가 잠깐 들었는데 스페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을 만난 것 같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음료수 사고 주고 싶다고 뭐 마시고 싶냐고. 아.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대. 너무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스페인 사람이 준 선물처럼 뭘 사주고 싶대. 나 스페인 살까봐. 스페인에서 좀 먹어주는 얼굴이네. 여기서 맥히는 얼굴과. 나의 70줄에 이런 설레임을 경험한다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남다른 아름다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서 지나가는 할머니들 눈을 마주쳐봤는데 저는 안 맥히더라고요. 아 이런 된장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할 때 잊으시면 안 되는 정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유럽의 집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큰 가방을 4층, 5층까지 올려놓으면 그날로 몸져 누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한 40여 평 되는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룸에다가 2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위해서 옷 조금만 가지고 보세요. 가방 너무 무거워요. 다 이렇게 드라이어 있고 세탁기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넣을 수 있는 것들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짐 많이 안 가지고 오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몰라가지고 짐을 좀 많이 가졌더니 여기 베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4명에서 한 6명 정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집이에요. 숙소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라지에타 시계 건물이어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여기는 오비건 샴푸와 피네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여행 오실 때는 오비건 샴푸 그리고 건조할 때 쓰이는 피네 꼭 가지고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 주방에는 커피 머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커피가 여기에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커피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뒤에 사람들이 두고 간 양념이 적당히 있어요. 내가 양념 다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제가 운전기 앞에 가서 슈퍼마켓 같은 조그만 글로서리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오면 30불어치를 사면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냉동식품, 냉장식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고 여기 와서 다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식기 세척기도 있어요. 또 딱 빵 굽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여행길에 진짜 외국 음식만 먹기 너무 힘들다 해도 쌀도 팔고 다 팔아요. 호텔에 가시는 것보다 이런 숙소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는 하룻밤에 53만 원 돈인데 지금 이게 비수기에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는 철이 되면은 한 10만 원씩 올라가다 60만 원 넘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방이고요. 두 사람이. 그래서 3베드룸에 여기는 지금 베드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소파가 거의 두 명이 더 잘 수 있어요. 이거를 치우시면은 이렇게 큰 베드가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 여기서 두 사람은 이 바깥에서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부부가 왔다거나 두 사람이 함께 자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두 명 잘 수 있죠. 아, 일곱 명이 아니구나. 여덟 명도 자겠네요. 왜냐? 또 이쪽에 이렇게 투베드가 또 있어요. 근데 투베드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둘, 여섯 명에다가 소파 둘 하면 여덟 명까지도 잘 수 있으니까 N분의 1로 나누시면 엄청 싼 숙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베이스까지 다 있어요. 여기도 타월도 충분하게 있고 드라이어까지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샤워공까지 다 준비돼 있어서 이 숙소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조금 더 뭐 인테리어도 좋고 뭐 막 이런 거 생각도 했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넓고 편안하고 좀 그런 공간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 낮에는 다 관광 나가니까 집에 안 있으니까. 택시비는 공항까지도 한 30분뿐이 안 걸리고요. 저희 숙소가. 그리고 뭐 여기 바닷가를 나간다 하더라도 10분. 뭐 조금 멀다 싶으면 20분. 그 정도의 거리인데 그렇게 해봐야 20유로 안짝으로 택시값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은 프랑스 혹은 이태리보다 모든 물가가 저렴합니다. 저희가 빌렸던 집은 중심가여서 좀 더 비싸지만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잘 찾아보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알찬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지난번에는 바르셀로나 에어비앤비로 공유된 집을 구경시켜드렸죠. 오늘은 마드리드 집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집은 좀 더 오래된 집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큰 집을 렌트하는 바람에 밤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마드리드의 우리 숙소입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정말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드리드 숙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되는 건물로 렌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법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이 숙소 매니저신데요. 스페인 분이 영어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ometimes people use it like this, but it's not closed, okay? 그런데 제가 알아들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스페인 가서 영어 얘기가 터졌나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 유학 갈까? Lights will disappear. Very good. Like this, no good. Some door is open.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탈 때도 완벽하게 닫아야 운행이 가능하고요.
Lights will disappear. 내리고 나서도 닫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닫지 않으면 어떤 층에서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없는 노인네들 욕처 먹기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시 마드리드 숙소입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정말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들어왔는데 집같지가 않아요. 이게 사무실같이 생겼어요. 우선 내려 한번 가볼까요? 근데 나 영화에 나오는 집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 미울 수 없어. 이 방문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편의 바르셀로나 집과 비교한다면 바르셀로나 집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된 집이고요. 이건 마드리드 집은 부분적으로만 리모델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집이 바르셀로나 집보다 방 하나가 더 있고요. 침대 수가 10명 정도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바르셀로나 집이 하루에 5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곳 마드리드는 택스 포함해서 하루에 4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가족 동반에 가족이 많고 아니면은 무슨 스태프들이나 뭐 이렇게 일하러 갈 적에 그룹이 갈 적에는요 호텔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아, 거실을 보여줄게. 거실이 없었어요. 투사들이 쓰는 빨간 거기다가 해놓은 야매주부. 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사 대용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만 라면을 좋아할까요? 이곳은 베트남 다낭입니다. 얼마 전 출장을 다낭으로 다녀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도 라면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보면 라면이 정말 즐비합니다. 그 중에는 한국 라면도 당당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라면은 인기 상품이기는 합니다. 아, 뒷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죠? 얘들은 또 왜 베트남에 와 있는 걸까요? 사실 해외 출장 때도 딸들은 아빠를 도와 카메라 어시스트를 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하다는 라면을 사와봤습니다. 새우맛 라면인데요. 이름은 비포원.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가 돼서 유명세를 탄 라면인데 우리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전현무, 박나래, 우와. 이장우. 뭐야? 아, 대박이다 진짜. 이거를 엄청 사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떡해. 저 면은 안 먹으면 진짜 뭐 아무도 몰라. 몰라요. 나는 눈 감고 먹어도 이거는 베트남. 그렇다고 향신료가 강하진 않아. 그래도 초보자도 먹을 수 있는.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 라면이 엄청난 맛과 라면의 신세계처럼 표현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라면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평생 이 라면 먹겠느냐 한국 라면 먹겠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라면 먹습니다. 여행 갔다가 그냥 신기한 거 사오고 싶으면 한 번 정도 사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온 건 어때요? 어, 기분이 잡치는 맛이죠. 여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인데요. 발리에도 빙땅이라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라면의 종류가 베트남 못지않고요. 나름 인도네시아에서도 유명한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면인데요. 이름은 탄미. 제가 이거는 한 4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그 출장을 와서 처음 알게 된 라면인데요. 이 라면을 그냥 우연히 발견해서 한국 라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먹어보고 계속 한국에 가서도 이 라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코로나 바로 전이죠. 그때 왔을 때에 이거를 먹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거를 꼭 먹어보고 사오리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라면을 사왔는데요.
집에서 우리 딸들에게 자랑하면서 먹게 했더니 욕쳐먹었습니다. 맛있지? 아, 기분이 나빠지는 맛이야. 이런 거 왜 샀어? 저도 먹어봤는데요. 왜 거기서 맛있었던 라면이 맛이 없을까요? 아, 매워. 맛있게 드셨다네요. 발리에서 맛있게 드셨다면서요. 안 맛있었나 봐.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해외여행에서의 마음 상태는 매우 여유롭고 평화롭고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행복한 상태였던 것이죠. 음식에 대한 맛을 기억하는 것도 내가 갔던 식당을 기억하는 것도 무조건 맛집으로 기억해놔야 그때의 여행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비둘기를 시키셨는지 간혹 생각하지도 못한 음식을 주문했다 해도 나쁜 기억이 아니라 그 실수가 웃음으로 남아 그 순간 역시 즐거운 기억으로 왜곡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음식을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때와 사랑하는 아들, 딸과 먹을 때가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뇌는 같은 음식, 같은 맛을 왜곡되게 기억합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을 맛을 평가하면서 먹을 때는 없죠. 때가 돼서 먹는 일용한 양식일 뿐이고요. 여행에서 먹는 음식은 꼭 맛을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는 맛을 보기도 전에 이 음식은 맛있을 거야 라고 평가를 해놓습니다. 간혹 그 음식이 너무 짜도 이 나라는 더운 나라이니까 조금 짠 것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려줍니다. 맛있는데 짜. 그럼 맛있는 게 아니지. 짠 거지 그냥. 나 혼자 산다의 그 출연진들도 베트남 여행에서의 즐거움이 저 라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메신저가 되어 사실보다 더 엄청난 맛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여행에는 지금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말 엄청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신라면을 직접 끓여 먹으면서 어찌나 맛있게 먹었었는지 지금도 스페인을 떠올리면 그때 먹었던 신라면이 행복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라면은 그냥 그 라면이 어느 나라 음식이든 행복을 가져다주는 맛이 아닐까요? 그건 이 생각이지. 그러세요 그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해외에 나가서 버스킹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할아버지 때문에 그 꿈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발리에서 그 꿈을 더 키우고 다녀왔습니다. 저도 지금 맹 연습 중입니다. Stand by me. Darling, darling, stand by me.